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제 열린 2022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에 총 19만 4천 명가량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8시부터 여수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는 우리 다시 여수밤바다를 주제로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인파를 우려해 불꽃놀이 시간 전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시내버스 5회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고흥 조생 양파 재배지가 극심한 가을철 가뭄 피해를 겪고 있어 고흥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금산면 조생 양파 재배지 등 12곳에 살수차와 소방 지원 차량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흥군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정을 설치하고 저수지를 준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말로 일본에 저항한 시인 윤동주의 시를 지킨 이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백영 정병옥 선생이 광양 망덕포구 집에 보관했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유일하게 남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아이들이 익숙한 시 소절을 한 문장씩 소리내 따라 읽습니다. 밤에도 별이 겨울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에 스치운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운명과 맞섰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시가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건 1940년대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그의 버시자 후배였던 정병욱 선생 덕입니다. 윤동주는 직접 손으로 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제본해 지도교수와 정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본인과 교수가 지녔던 시집은 사라지고 정 선생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광양 망덕포구에 사는 어머니에게 맡긴 것만 유일하게 남게 된 겁니다. 시집은 이곳 마루 및 항아리에 명주 보자기에 쌓인 채 엄혹한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아호인 백영은 윤동주를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시 흰 그림자에서 가져올 만큼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올해는 정 선생이 태어난 지 100년을 맞는 해로 광양에서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선생이 좀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둘의 인연뿐 아니라 정 선생이 한국 문학에 남긴 학문적 성과도 조명합니다. 고전 시가를 전공했고 특히 판소리 보존과 연구에 힘써 민족예술의 정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또 우리 국어 교육에 있어서 예전에는 문법과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문학이랄지 작문으로의 어떤 그 교육을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시를 세상에 알린 일을 평생의 보람과 자랑으로 삼은 정병욱 선생. 특별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시설 인근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된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경순 씨가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위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권 씨는 줄곧 차도 위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권 씨는 차도를 이용할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전동 스쿠터 뒤를 바짝 따라붙거나 빠르게 앞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가 막 빵빵하고 막 네가 겁나면은 여기를 안 댕기겠지 싶어갖고 바짝 붙여서 가면 막 딸려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이. 이처럼 장애인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보다 신체와 인지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인근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900여 곳 중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183개 장애인 시설 중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동부 지역의 유일한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는 인식 부족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 배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동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서.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에 대응하며 낙후된 전남에 정책적 배려를 해달란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공모에서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이야기했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입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평가 기준이 공개된 뒤 경쟁 시군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대상지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은 기반 조건이 양호하다. 하지만 1차 평가 결과 완도군, 보성군과 함께 3배수 안에 들었던 신안군의 허탈감은 큽니다. 천사대교로 중부권 섬까지 육지가 된 만큼 더 이상 접근성이 좋지 않아 원천 배제됐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분군된 이래 국공립기관이 한 번도 유치된 적이 없고 전남도의 지역균형 발전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전남도는 공정한 평가에 대한 신뢰를 위해 평가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7개 시군에 치열했던 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에서 신안군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전남 권역별 균형 발전. 2조 원대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여수시. 1,800억 원짜리 국립 난대수목원을 가져간 완도군, 4,000억 원짜리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한 해남군, 500억짜리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하는 강진군 등을 따져볼 때 거대 공모사업 불모지였던 신안군을 배려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신안군의 호소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대하는 전라남도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에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충북에 밀렸고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가 약하다며 발끈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대전 이남에는 대규모 연구시설 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나. 이처럼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는 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시군에는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하자는 취지의 글로벌 전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제 일본 오사카시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시도현교류지사회의에서 전남의 자원을 활용한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와 접한 한국과 일본 시도현이 모인 한일해협연안시도현교류지사회의에서는 1993년부터 환경기술과 수산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공간이 부족해 대기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는 올해 1학기 6,774명이 신청했는데 652명이 대기하고 있고 전남은 14,945명이 신청했는데 747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이태규 의원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이 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 학교 323곳 가운데 86%의 학교가 교사를 한 명씩 줄여야 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여건과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3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